이제 뭐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요. 예. 너무 뜻깊고 의미가 있는 재능기부다. 어느 좋은 봄날 시내 한 경로당이 시끌거리는데요. 자, 이분들이 찾아오셨군요. 제주 MBC 도민 배우 이기, 소문난 그분들입니다. 어머나, 떡이며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하셨네요. 다들 도민 배우 이기들인데요. 뭐 프로도 있고 대부분 다 아마추어입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무료 공연이라든가 재능 기부라든가 이런 거 뜻깊은 일을 하자. 바쁘긴 해도 그래도 재능 기부도 할 겸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도민 배우 이기는 지난해 사랑받은 제주어 드라마 용심난 삼촌들에서 함께했던 분들인데요. 뭘 빌려 말이냐? 아방이 아저씨인데 돈 주면 나중에 밭전 죽으냐? 개난냥! 아주방도 참 염치없이다야. 식계고 벌쳐고 집안일 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아이, 다들 좀 허락해. 이거 아방 앞에서 이건 무슨 생야단이냐 이거. 치열한 오디션 경쟁률을 뚫은 만큼 못 말리는 끼와 열정으로 뭉친 도민 배우들. 구수한 제주어를 찰지게 전하고 우리를 웃고 울게 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주어 드라마의 주역들, 그들이 다시 뭉친 거죠. 막걸리 한 잔해. 여고 동창들도 TV 보다가 너 나왔더라 전화도 오고요. 생전 연락 안 하던 애들 연락도 오고. 하물며 제사 때 친척 그 시댁의 삼촌들이 아이고 저 재욱이 어멍 테레비에 나와서라 그러니까 너무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 MBC 문화방송에 나왔더구만 그 잘 봤다고 하면서 제가 단역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 잘 시청했다고 해서 흡족했습니다. 예. 엄청 재미있었어요. 예, 살면서 좀 재밌는 거 손꼽으라 그러면은 그 중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 재미있고 좋았어요. 힐링되고. 어디다 놓을까요? 가운데.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동선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조국 동인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아, 여기서 빠졌네. 다시 한번. 모이기만 해도 즐거운 도민 배우 이기. 각자 가진 재능들이 많아 금세 한 무대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일단은 다 함께 하자.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서 일단은 끄집어내서 그냥 즐기자. 그래서 곳곳에 다 집어넣고요. 어떤 분은 노래도 하고 어떤 분은 멘트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음향을 담당해서 봉사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영상에 담당을 하셔가지고 또 해주시고 그러시고 있겠죠. 드디어 오늘의 관객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는데요. 무슨 난리야 하는 표정들이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삼촌들 저 예쁘과. 네. 아, 저 배우만 씨. 네. 제주 MBC 도민 배우 이기 회장 장영애라고 합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등장부터 웃음이 나오네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벌써 사로잡은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신 걸까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젊은 날이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 젊은 날을 우리에게도 있었구나. 네, 나에게도 있었구나. 다시금 생각하면서 훈훈한 마음을 가졌으면 해서 네, 그렇게 Back to the 세월이었습니다. 그냥 나는 정말 내 사랑하니
20년 전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에이 여보, 당신이 나를 속이는 줄은 진정으로 몰랐다오. 아무도 없는 외로운 몸이라던 당신에게도 아야쁜 아가씨와 부모님이 계시다지요. 아무쪼록 몸성이 잘 있게나 당신이.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철씨. 노래도 가고 사랑도 가고 오직 남은 것은 한 여인의 차디찬 눈물뿐이었더라. 대사와 노래, 춤, 변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한편의 뮤지컬처럼 꾸며진 감동의 무대인데요. 정성과 열정이 가득 느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그냥 보는 눈이 재미있었습니다. 노인 흉내라든지 춤이라든지 또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만남이라든지 이게 아주 즐겁게 잘 봤습니다. 머리카락 잘 나온다면서. 머리카락 안 뻣뻣해져 어머니. 감동적인 무대도 모자라 선물도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첫해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뭐 악기를 한다든지 노래를 막 잘하지는 않아서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비누를 만들러 오게 된 것 같아요. 아, 제 뿌듯하고요. 연습하는 동안에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가지고 회장님이야 여기 다른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같이 옆에서 도움 줄 수 있으니까 저도 좀 뿌듯합니다. 너무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보람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닿고 힘이 닿는 날 계속적으로 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MBC 도민배우 2기 화이팅! 우연히 인생에 찾아온 연기와 드라마, 그 감동을 다시 세상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제주 MBC 도민배우 2기. 지금처럼 즐겁고 신명나게 연기하는 아름다운 삶, 언제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요.